자, 오늘의 푸나펑 시간 vs 시그마. 자, 이거 시그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려 제가 4개월 전에 만화 리액션을 했었던 네,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그게 만화가 원래 약간 모드 홍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드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왜 안 나오길래 취소된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스토리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화 리액션한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망의 시그마 제가 직접 붙을 수 있게 되었군요. 만화와는 또 어떻게 스토리가 다를지 한번 가봅시다. 아, 오늘도 금요일날 밤 불금을 즐기는 중인데 어?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그마! 여친이 시그마한테 당해버렸는데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잠깐! 이게 뭐? 삐삐뽀업! 놀라지 마요. 나의 아주 귀엽고 작은 유명한 친구요. 모든 파티는 허가되었습니다. 삐삐! 제 소개를 드리죠. 제 이름은 시그마 기업가입니다. 맞아. 이 시그마 그때 만화에서 봤을 때 돈에 환장한 녀석이었거든요. 약간 돈이면 뭐든지 하는 녀석이에요. 저는 그동안 당신과 당신의 귀여운 여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제 눈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두 분이 아주 현재 핫한 트렌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주 작은 설문조사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노래 서베이. 설문조사라는 뜻인데 말이죠. 시그마 이 녀석 저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배경 뒤에 전광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돈으로 가득해요. 자본주의 그 자체죠. 그리고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시그마가 등장한 이후로 여친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마치 돌덩어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영혼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된 거죠? 시그마한테 영혼을 뺏겼나? 그리고 뒤쪽에는 시그마를 추종하는 광신도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 시그마! 고! 작은 제 성의를 받아주시죠, 남친씨. 아, 당신은 아주 핫한 인물이 될 거예요. 시그마, 설문조사를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완벽해. 제가 치다니 굉장히 부끄럽군요. 제가 좀 화나도 되겠습니까? 아, 그냥 트렌드 중 일부입니다. 아, 당신의 상대 래퍼가 지고 난 다음에 항상 화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게임을 가보죠. 팬들이 앵콜을 외치고 있어요. 아, 지금 보아하니 푸나펑 세계에서 굉장히 핫한 인물 남친과 여친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시그마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노래 뭐죠? 여친 상태가 이상한 게 있었네요. 오! 보스 모드로 진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게이지가 여친도 시그마 편에 붙어 있어요? 이거 시그마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지배를 당해버린 여친입니다. 잠깐만! 여친, 나 정신 차려! 나를 공격하면 안 되지! 이 자식. 방금 뒤집힌 거 뭐야? 시그마, 여친과 저를 이용해서 돈을 쓸어 담을 계획이에요. 이거 그냥 기업가가 아니라 아주 악덕 기업가입니다. 그냥 돈을 위해서면 뭐든지 하는데! 지금 악마 모드로 들어가 여친이거든요. 지금 정신 차리려고 남친이 막 아주 힘들게
외치고 있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친. 여친 나 힘내. 좋습니다. 아, 어이 뭐야. 아, 다행히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에러 발생.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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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어, 뭐야? 오, 시그마 못 참는다. 초각성 모드로 진입한 시그마. 보스 시그마로 진화했습니다. 이번 건 진짜 아플 거예요, 꼬맹이. 응? 날 보라고, 너가 반드시 도전해야 할 아주 초커댐 괴수라고 난. 아, 팬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보라고, 이 핫한 트렌드 보이나? 3, 2, 1,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짜증나기 시작한 남친이에요. 오늘 바라보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어, 이 노래 그거다. 그 만화에 나왔던 그 곡이군요. 이번 곡 소울리스. 영혼이 없다는 뜻이죠. 아, 이런 영혼 없는 랩 배틀 맘에 안 들어요. 지금 시그마의 계략대로 놀고 놀아가는 듯한, 네, 지금 남친 이 상황 굉장히 맘에 안 들거든요. 아, 이 시그마 이 자식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지금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남친이에요. 어? 갑자기 애기로 변신했는데? 오? 지금 푸나펑 캐릭터들로 싹 다 변하고 있는, 변할 수 있는 변신 능력을 갖고 있는 시그마. 파티를 즐겨보자고 남친이. 내 모습을 봐. 너가 물리친 상대들이야. 아, 어때? 심장이 끓어오지가 않나? 좀 더, 좀 더 질러보라고. 이런 더러운 랩 배틀, 이거는 랩이 아니야. 아, 뭔 소리야. 뒤에 관중들 보라고. 미쳤나 뛰고 있잖아. 에이, 이런 랩 같지도 않은 랩. 지금 바로 끝내버리겠어. 나 더 이상 안 해. 어?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제 충분해. 일단 더러운 랩도 아닌 랩 못해먹겠어. 어? 당신 말할 수 있군요. 아, 저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전 사실, 아, 당신 굉장히 힘드셨나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성과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래, 너도 알다시피 솔직히 말해서 꽤나 재밌었어. 나도 거짓말은 솔직히 못하겠다고. 어, 당신 안에는 그 끓어오르는 투쟁심이 있군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도전자에 데뷔하세요. 새로운 도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뭔 소리예요 이건 또? 아이고, 야, 우리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도 잘 몰라. 지금 하늘 위에 동동 떠있는데? 오? 쟤는 뭐예요? 설마 애기 남친? 새로운 도전자가 이 저 스스로라고 한 게 이 뜻이었나요? 어, 설마 애기가 점점 진화하는 건가? 남,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약간 도플갱어 같은 느낌으로다가 남친 대 남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갑자기 뜬금없네. 이게 무슨,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계속 이어집니다.